본부 탈환. 우리는 역사적인 때가 왔다. 네오 천문부가 전거하고 있는 구천문부 본부의 탈환 작전이 드디어 발동했다. 역사적인 순간에 왔어요. 본부 탈환, 패배는 아군 주요 캐릭터 전멸. 간부급이 다 죽으면 전멸 그거겠지? 패배하겠지? 여기가 본부. 드디어 본부를 탈환할 때가 왔어. 본부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적이 다수 본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 넘어가죠. 아무래도 우리들을 요격할 생각이군. 없애버리겠어. 알았지? 쓸데없는 죽음은 하지 말아줘. 쓸데없는 죽음이 뭐죠? 전쟁통에서? 모두 부탁해. 네, 알았어. 간다! 본부 밖에 있는 적을 전멸시키고 본부 탈환을 개시한다. 축소맵을 보자. 어이, 본부 봐. 이게 천문부 본부입니다. 적들이 좀 나와있어요. 얼마 없는데? 우리가 훨씬 많은데? 지원군이 오겠지? 요격 6, 레벨 6, 3. 별거 없는데? 이거 마술부 요격부대? MP가 되게 많네요. 갑시다. 마유미가 너무 약해. 마유미 좀 키워야 돼. 마유미가 처음 움직여서 막타를 못 먹어. 첫 막타는 꼭 남을 줘야 돼. 정보, 저 학교 학생은 10만 명이다. 수비동. 아, 이거 수비동 배우니까 좋다. 네임드 나타나겠죠? 이것만 할 리가 없어. 이번 판 괜히 이렇게 뭐 할 리가 없지. 약하게. 아, 걔 나온다고 했잖아. 뭐 누구야? 진수지. 진수지 다음 판에 보자고 했잖아. 똥겜? 그 말 취소해. 봐봐, 이렇게 잘 다 패놓고. 아, 오! 야옹야옹으로! 이쁘게. 부장님 체력 50일 때 진짜 세 보였는데 노유리가 많이 따라왔네. 야! 해산 5. MP 엄청 많아요. 해산 5. 지형효과 15. 15로 가죠. 쏙. 하나 딸까요? 마법을 하나 따죠. 아, 유성기 안되네. 이쪽으로 갔어야 됐네. 안씁시다. 유리노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면 길은 더 그거니까. 더 이동 그거 뭐 보조 있는 것 같아. 되게 많이 가. 어? 제작사에서 배포하는 걸 받으면 목소리도 나와요? 왜 내 건 안 나와? 목소리만 나오게 하고 한글 그건 안 되나? 너무 욕심인가요? 이제 얘 그만 때려야 되네. 제 거 두 개 에디션인데 안 돼요? 두 개 에디션.
아, 음성 들으면 진짜 좋을 텐데. 얘는 레벨이 8. 얘는 6. 그러면 얘를 잡는 게 맞아요? 레벨이 8인 애를 잡는 게 맞아요? 더 많이 올라요? 얘가 유격부대고 얘는 일반. 아, 얘도 유격인데. 공격력 방어력은 얘가 더 높은데 레벨이 6이야. 그리고 얘가 공방은 낮은데 레벨이 8이야. 그러면 일반 부원을 잡아야 돼요? 저 88이니까 맞아요? 메타녀 경험자분들 아 무조건 레벨? 오케이. 따겠지? 레벨 10이면? 못 따네. 아씨, 내가 또 잡아야 하잖아. 아니다. 하나는 잡고, 하나, 쟤는 내가 먹자. 메타는 경험자 많지. 이거 유행했던 게임인데. 이렇게 두 명 튀길까요? 두 명 튀길게요. 화염술 자결념으로. 튀겼고. 오! 길에서 빨라. 그리고 평타로 때려서 스킬 대.. 그.. 스킬 경험치 얻고 고. 설마 내가 죽는 거야? 저 투도 있어요. 투도 받아놨어. 여기서 적당 공격 잘 써야 돼. 저 마술 저 쟤 살려야 돼. 번개. 으아, 유격부대 마법. 오. 노유리 반세. 이거 도스 버전이겠죠? 도스 박스로 하는데. 막아야 돼.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여기도 얘도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얘도 또. 얘는 때리다가 이 정도. 그 평타 치는 게 달라진다? 그때그때? 평타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 모션이. 모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닌가? 이게 오래 하는 게 있는 거, 짧게 하는 게 있는 거. 칼로스. 8, 레벨 8. 6. 예, 잡을 수 있겠지? 와, 또 못 잡아. 아, 내가 잡아버려야겠다. 우리들의 희상은 영원히. 누가 마법 썼어? 얘지. 이제 25니까 공격력이
노유리로 레벨 6짜리 하나. 하나 하자. 광역기 있어요. 어? 못 죽이네? 천문부원은 죽어도 돼. 네, 녹아다닌다고. 아니 뭐 그거 얻어야 된대. 평타 여유 있으면 마법 안 쓰는 게 좋대요. 좋아요. 얘가 나를 선택한 게 넌 탁월한 선택이었어. 상급 부원. 다른 저 우리 평범한 천문부원을 때렸으면 나는 또 적당한 공격으로 맞고 또 턴 소모를 했을 텐데 딱 그 와중에 또 미미를 또 골라줬네. 지켜주고 또 지켜주고. 그러니까 스킬 경험치를 안 준대요. 그냥 경험치는 주는데 스킬 경험치를 안 준대. 3까지 낮추고 얘는 지켜주고. 술 사와도 안 넣어줄까요? 이런 게임은 술 사건 뭐 잠을 자든 먹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중간에 껴도 별로 영향이 없어. 됐어. 자 이제 누구 잡을까? 자 얘, 얘는 잡겠지? 레벨 3 안 잡아. 얘 레벨 3. 오. 아씨 다 맛 없는 거만 했네. 이거라도 먹어야지. 아 별로 안 차잖아. 힐이나 해줄게요. 광역 힐. 마법으로 제껴 그냥 나도? 열받는데? 자결념으로? 안되네. 쟤는 어떻게 쓴거야? 광역? 이렇게? 우리 다 띄엄띄엄 있는데? 안되겠네요. 성기, 성기 쓸게요. 얘는 9, 얘는 8. 폭룡염. 오해선이 힘을 숨김. 죽었! 유리, 유리노. 유리노는 6. 이거 잡자. 어차피 내가 얘를 잡으면 나머지 천문부원이 간해줄거야. 억! 봤어요? 억! 노유리 배우 김성령씨 닮지 않았나요?
어, 회피. 맞고요. 유리는 마법 못 썼던 걸로 언니 육체권. 마법은 배우면 되지. 미미 힘내요. MP는 존재하는 걸로 봐서 마법 쓸 수 있을 텐데, 수마법 이런 거. 이격대. 내세에서 싸우자는 유언도 있음. 3에서 지켜주고. 얘는 안 지켜주고. 지켜주고. 안 지켜주고. 얘가 간하면 딱 평타 쳐서 잡으면 되겠다. 지금 스토리상 누구 뚝배기 야장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네오 천문부랑 전쟁을 하는데 생물부랑도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부랑 연계가 돼 있어서 제 생각이지만 아마 네오 천문부랑 지금 싸우잖아? 네오 천문부를 다 제끼면 이제 생물부를 마지막으로 싸우던가, 혹은 네오 천문부를 제껴가는 와중에 중간에 생물부로 타겟을 바꿔서 제껴가는 와중에 네오 천문부가 갑자기 생물부 목을 따고 그 연걸전 스토리처럼 그 사마이가 마지막에 그 최종 보스 되잖아요. 원래 그 물론 최종은 조조지만 중간 최종 2차 최종은 사마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네오 천문부가 막판이 될 수도 있고 생물부가 막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3 5짜리 되죠. 오, 좋아요. 추격 회피 획득. 본부는 내줄 수 없다. 미미 레벨 10이다 그러면은 얘도 10. 9. 그럼 9한테 줄까? 아, 그냥 죽여. 뭘 줘 죽인. 개체 대회복. 너 이 자식. 이쪽으로 가자. 유리노는 못 가네. 하유미는 레벨 3짜리 잡아줍니다. 공격력 방어력 9짜리 썰겠네요 이번에. 어? 3 지켜주고. 제들끼리 싸우고. 제들끼리 싸우고. 오, 많이 친다. 레벨 8짜리 천문부원 있어요 우리. 어, 여기도 8이네? 다 8이네? 지켜주고. 요걸 해서 때려서 야옹야옹으로 빼오고 노유리가 막타. 개체 대회복은 뭐지? 거리 3. 거리 3짜리가 생겼네.
어? 뭐야? 거리 3이라며. 거리 3인데 왜 2야? 여기서는 얘를 제끼자. 어 왜? 아 얘 5회선이지. 5회선은 아씨 마법이 3자리가 지금 되나? 성기는 있다로 되나? 3인가 얘가? 아 3이다 된다. 성기는 있다로 유격부대 잡아줍니다. 너무 사기야 이거. 오지마! 그리고 노유리가 하나 잡고 이런 얘가 하나 잡고 유미가 하나 잡고 이러니까 못 잡는 거야 또 마유미가. 마유미가 이래서 또 못 잡아. 때리다가 자꾸 제끼는 걸 보니 군필력 고생인 줄 알았는데 퍼스트킨 4까지는 나름 인기 게임이라 치마자가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마 메타녀까지 시작할 줄 몰랐다. 이것도 인기 게임이에요. 아, 얘 그거 좀 배워야겠어요. 기합술. 그래서 때려서 야옹야옹으로 꺼내고 어, 얘가 딱 잡고 아, 이것도 인기 게임이었어. 공격 배웠으니까 잘 먹을 거예요. 공격하면 공격력 올라가나? 일단 기회 사용으로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플라즈마 탄 무조건 사망이죠. 틀렸나? 노유리 활쟁이가 막타냈습니다. 사냥도 좋다 저거. 응? 어! 초가 메타냐 안 팔려서 PC 잠지 무료로 나해서 좀 주던 게임 아닙니까? 뭔 소리야. 연걸전도 줬어요. 인기 게임 되게 많이 줬어 그 당시에. 근데 이거 둘러싸여가지고 이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마유미는 넘겨. 그리고 얘는 회복을 해줘. 경험치 61이죠 오! 많이 올랐다. 그리고 혜선이는 안 때려. 야 이거 수마술로 수마술 배워두면 경험치 노가다도 되겠다. 아군 저 꿈트리들 다 회복시켜줘서. F가 우리 편이야. 프렌드. 네 지금 활쟁이 줄렸고 경험치 레벨 9라서
5회선이 잡아야겠다 또. 어쩔 수 없다. 제가 또 회복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지. 요 봐봐, 못 잡죠? 그러면은 대기. 어떻게 해야 많이 주지? 힐을 많이 주고 싶은데 이게 두 개밖에 못 주겠다. 개체 대회복, 광역 회복. 아, 이렇게 세 개 주면 되겠다. 세 개. 그리고 혜선이가 잡아. 그냥 제일 센 걸로 폭력염으로 한번 잡아보죠. 보죠. 이거 한번 보게. 거리 2, 범위 2, 위력 대. 미쳤다. 유성기가 다섯 타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성기가 한번 감상하시죠. 폭력염 호로로로로 그냥 태워버리죠. 오시 형님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다. 아, 진짜 술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오시 형님, 요격 부대가 전멸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그 많은 부대를 이렇게 단시간에. 하늘이, 아, 하늘이라고 있었죠. 하늘이, 링고, 맥. 진수지? 이렇게 넷이었나? 아직인 것 같습니다. 좋아, 제록스. 본부 문을 열고 천문부를 맞아들여라. 환영해줘. 제록스는 누구야, 갑자기? 왜 외국인 교환학생이 다 오시형 이러는데 왜 하늘이부터 좀 이상하더니. 아무튼 외국인 교환학생 제록스. 알겠습니다. 그 본부 문을 열어라. 제록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후지 제록스 맞아요. 그 복사기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복사기 완전 대명사였어요. 본부 문이 열렸습니다. 좋아, 한 번에 돌파. 야! 제가 지금 귀신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아군 있죠? 예. 네. 레벨 저 체력 10 안 찬 거 저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살아남은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맞아. 이거 아까 그 남은 체력 그대로 갖고 오고 있어. 왓군 천문부 없어져. 너 같은 게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노리는 것은 반역자 총대장 오시영의 목. 너희들은 물러나라. 흥, 그렇게 간단히는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상은 우리들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것 이외에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와라 천문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리사리사도 브라질 사람이에요. 메타고 학생 수 10만입니다. 리사리사도 있었죠. 리사리사는 이게 북동지부 그거였는데 그쵸? 리사리사 왜 안 보이지? 리사리사 가로막는 리사리사. 내가 기억하기로는 스테이지 1에서 연습게임 할 때 스테이지 1이 아니었나? 처음 그 프롤로그였나? 거기서 아무튼 더 셌던 걸로 기억해. 진 걔보다 걔 누구지? 진 누구야? 아까 걔 잡히네. 가로막는 녀석들은 모두 벤다. 제 이런 그 폭력적이지 않은 캐릭터 아니었나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애 아니었어? 가로막는 녀석은 모두 벤다. 천군 돌격. 닭 좀 먹겠습니다.
오늘 KFC 30% 할인해가지고 사왔어요. 방해하지마! 비켜! 입체적인 성격인가봐요. 얘는 평면적인 캐릭터인데? 노유리는? 너무 평면적인데? 오시영님 지금입니다. 다리를 끊어주세요. 설마 용서해라 제록스. 작전 AT 펑. 맞네? 다리가 수몰되었어. 근데 이거는 굳이 제록스가 안 나가도 어차피 지나가야 돼서 그때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끊어진 거 부서진 타일은 안 만들어줬네요. 그냥 타일을 그냥 물로 덮었네요. 조각 그 군데군데. 보통 이제 그 부서진 타일로 바꾸는데 제록스가 직접 끄는 거 아닐까요? 아니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를 그 뭐야 탱크도 만드는 그거에서. 가라 지형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수영부원의 진. 수영부원의 진이래. 그것을 오시영님에게 보이는 것이다. 왓! 봐봐 체력 그대로 이어지죠. 심지어 살았잖아 제록스. 피도 안 달고. 뭐야 이거. 그럼 왜 또 얘 먼저야? 활쟁이 활쟁이 쏴서 그런가? 수영부 되게 쎄. 공격력 10, 20, 21 레벨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얘네가 물에서는 방어력 20% 올라가는 수상방어가 있을 거예요. 요격부대부터 지킬까요? 여기를 지나갈 수 있나? 지나가서? 들어갈 수 있네? 뭐야? 들어갈 수 있네요? 수영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문부 산하의 마술 그러니까 천문부의 마술이 가능한 부원. 수영을 잘하는 부원. 유격을 잘하는 유격을 하는 부대원.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 볼까? 내전인데 그게 타 부서 생물부랑 사이가 안 좋아서 휴전 상태인데 생물부의 도움을 받은 그 내전이에요. 그래서 생물부가 이제 참여하겠죠, 이 전쟁에. 아니요. 아, 그런가? 다 제끼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맞네. 결국은 들어가야 되나? 와 천문부원 패는거 봐. 수영부원이 없애다.
카페트 타일도 작살났네. 천문국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네오 천문국 산하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케이프스 치킨이요. 어 뭐야? 아, 아니지. 죽어도 난 천문부다. 이게 고급으로 가면은 방향도 있대요.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달프 더블링이 천체망 원경쯤은 있겠지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막타 먹자. 얘는 커야 돼. 일단 막타부터 먹어. 적당 공격. 널 저주한다.